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시죠. 서부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용 골키퍼, 변준범, 윤병권, 김진래, 송경환,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지우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김동건, 오창권, 김은선, 하용주, 주한성, 박기동, 마르... 네,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김해시청입니다. 네, 김재민 선수 높게 한번 뛰어줬고요. 오른쪽에서 네, 그대로 펀칭 잘 막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경주 한수원의 선수가 발목을 부여잡고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표정은 큰 부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높게 크로스 올렸고 헤더 그리고 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쪽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굴절됐고요. 센터 쪽에서 공간 많습니다. 달려야죠. 센터 서클 중앙에서 하지만 슈팅을 날렸습니다만 아쉬운 장면을 두 번 연속 겪고 있는 경주 한수원 서두견입니다. 굉장히 공간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서 달려나가면서 아크 정면까지 왔고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높게 떴습니다. 그대로 홍승현에게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만 슈팅! 오!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죠. 조영진 선수 잘 바라봤고 그대로 때렸습니다만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홍승현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 높게 크로스 올렸고 그대로 왼발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우리 한승엽 골키퍼가 펀칭으로 오른발 높게 그대로 막아내면서 네, 방금 위험했던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코너킥을 올렸고 헤더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서 됐지만 굴절된 공을 우리 네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약 3분 정도가량 있었는데요. 전반전 추가 시간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휘슬이 불리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45 연결되면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선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은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약간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워하는 마르코 선수의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발 높게 보냈고 박스 안쪽에서 헤더 그대로 찔러 넣었습니다만 살짝 높고 왼쪽으로 조영진 그대로 하용주에게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주한성 그대로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네, 파포스를 바라본 슈팅이었는데 각도가 살짝 벗어나면서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직접 치고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네, 거둬 찼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면서 잡고 경주 양준모 선수입니다. 왼발 높게 크로스 올렸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더! 하지만 임팩트 약했고 이지우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쉬운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양준모 선수 왼발로 높게 올렸고 그대로 헤더가 정확하게 위치는 왼발로 멀리 보냈습니다. 선수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달려야죠. 슈팅! 아쉽게도 벗어났습니다. 아 조영진 선수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왼발로 낮게 깔았지만 살짝 비껴나가면서 슈팅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날려봅니다. 헤더! 하지만 아쉽게도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좋은 헤더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왼발로 높게 올렸고 헤더를 깊게 뿌렸습니다만 살짝 높았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걷어내면서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5라운드 경주 한수원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 오늘 결국 0대0으로